예, 이번에는 47번의 메이즈 게임 파트 2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연속해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일단 영상을 먼저 참고하셔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그럼 같이 진행을 하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5번까지 진행을 했었죠. 6번부터 연속적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When I reach 4번까지 했었군요. 4번까지 했었고 5번 만약에 골 컬러 골 컬러를 터칭했을 때, 그럴 때 브로드캐스트 넥스트 레벨이라고 브로드캐스트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플레이어 지난번 우리 멈춘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빈칸을 뭘 채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 채우는 내용을 브로드캐스트로 채운다는 거예요. 이벤트 들어가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넥스트 뉴 메시지 넥스트 레벨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했으니까 브로드캐스터를 누군가 들어야 되겠죠. 듣는 애는 얘잖아요. 얘두 번째 얘 스프라이트 2로 돼 있는데 이걸 레벨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즈 들어와서 커스텀 들어보시면은 현재 커스텀이 하나만 달랑 있어요. 이 커스텀을 1번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죠? 얘를 듀플리킷해서 얘를 2번 자동으로 2번이 할당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돌리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화살표되어 있는 부분. 얘를 잡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밑에 잡고 돌리고 그리고 얘도 좀 돌리고 그리고 복사해서 올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얘를 조금 더 돌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요 정도? 예, 요 정도로 돌려놓죠. 그리고 예, 얘 위치도 여기다 두도록 하고 그리고 얘는 밑으로 좀 당겨 놓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조금 복잡해졌나요? 이전 레벨보다는 조금 복잡해진 것 같은데 길이를 조금 줄여줄까요? 조금 이렇게 줄여졌습니다.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마저 코드 들어가서 얘가 when I receive When I receive 어디 있나요? Next level. When I receive next level 할 때는 switch custom. 룩 들어가서 switch custom to custom을 custom to로 바꿔주는 겁니다. 볼까요? 먼저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시작했을 때, switch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시작했을 때는 첫 번째 custom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when I 이벤트에서 when clicked. when clicked에서 switch custom. 처음에는 1번, 그죠? 1번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1번 됐죠? 그래서 왔어, 빙글빙글빙글 안 닫게 조심해서 왔어. 다음에는 딱 닫는 순간 브로드캐스트가 이루어지면서 배경화면이 두 번째 배경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때 얘 위치는 다시 처음 시작 단계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스위치 커스텀 2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투에서 이렇게 와야 될, 얘가 여기로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다가도 when I receive 이벤트 들어서 when I receive next level next level이라고 하는 브로드캐스트를 듣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죠? 그때 go to에서 motion 어디 있나요? go to 현재 위치 이 위치로 오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볼까요? 해서 빙글빙글 왔어. 그냥 간단하게 땡겨왔어. 닫자. 닫으니까 다시 이 위치로 왔죠. 왔어. 빙글빙글. 아 조심조심해서. 조심조심. 조심.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거 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난이도를 좀 지울게요. 줄일게요. 커스텀. 예, 커스텀을. 자, 여러분들은 조금 어렵게 하시더라도 될 거예요. 저는 좀 난이도를 줄이겠습니다. 들어오고 들어와서 얘도 마찬가지 좀 줄이고 이렇게 놓죠. 그죠? 이렇게 할까요? 조금 쉬워지게 조금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합니다. 플랙해서 초기 첫 화면이고 들어와서 두 번째
첫 번째, 너무 멀리 갔네요. 좁다 아니면 바로 다시 두 번째 단계에 오고, 다음에 세 번째. 아싸스레스에 다시, 그죠? 오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간단히 구성을 했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뭘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뭘 추가하느냐 하니까 키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키, 검색하시면 여기 키가 있잖아요. 이 키를 두고 키를 이제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초기 화면을 와서 키의 사이즈는 지금 현재 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 정도로 줄여줍니다. 50 정도로 줄여주고, 그리고 키가 이렇게 레벨하고 서로 겹쳐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키 선택하고 when event when clicked 해서 포에벌 합니다. 컨트롤 포에벌 해서 만약에 터칭 하면은 if 터칭 하면은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이 레벨을 터칭했을 때는 다른 데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센싱에서 터칭 마우스 포인트가 아니라 컬러를 가져야 되겠네요. 터칭 컬러. 터칭 컬러. 터칭 컬러를 가져도 되고, 아니면 그냥 터칭 해서 레벨 그대로 해도 되겠네요. 터칭 레벨. 컬러 아니라 레벨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효과는 똑같아요. 터칭 컬러 했을 때는 go to random position. go to random position 보냅니다. 얘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첫 번째도 랜덤 포지션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너무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게 문제가 되니까 wait 컨트롤 들어서 wait 3초 혹은 4초 혹은 5초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옮겨도 이렇게 구성을 하죠. 껐다가 자 볼까요? 이제 껐다가 다시 켜면은 지금 터칭 레벨 then go to random position 그런데 그렇죠 if 문장보다는 if 문장을 썼던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죠? 여전히 터칭한 상태에서 5초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죠. if 문장이 아니라 다른 문장을 써야 됩니다. not until로 가야겠죠. not touching 그러니까 repeat 지저 리핏 컨트롤 리핏입니다. 리핏 언틸입니다. 리핏 언틸에서 터칭이 아니라 그냥 not touching에서 이렇게 붙이죠. 들어가고 좀 닫아놓고 그리고 2초 이렇게 주죠. 자, 됐습니다. if 문장을 쓴 경우와 그리고 리핏을 쓴 경우가 완전히 효과가 다르죠. 왜 다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냥 무작정 기계적으로 따라 하시면 하실 게 아니라 왜 if 문장을 썼을 때는 안 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repeat until을 썼을 때는 왜 되는지 그것도 역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볼까요? 자, 이제 보니까 맞습니다. 왔고 또 움직일 때 너무 왕창왕창 움직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터칭하기가 상당히 쉽단 말이죠, 그죠? 터칭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마구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가 잘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다시 끄다가 터칭 레벨 예, 낫 터칭 레벨이 제대로 안 먹히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not touching 레벨 말고 다른 걸로 할게요. 컬러로 들어가죠. touching sensing에서 touching color not touching color에서 컬러는 골라서 얘입니다. 지정해주죠. 오케이.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바꾼 부분은 이것만 바꾸는 겁니다. 레벨즈와 touching color로만 두 가지만 바꿨어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까요? 자, 클릭하죠. 자, 처음에 여기 있고 뛰고 터칭하니까 옮겨갔다가 또 옮겨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막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기가 좀 상그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움직이는 모습이 상그럽지 않게 일단 forever 해서 처음에는 hide 하고 look 들어서 hide 숨기고
그런 다음에 go to random position 가서 repeat until not touching color 할 때까지 go to random position을 해서 wait를 빼내죠. 밖으로 빼내고. 그죠? 요렇게 일단 해볼게요. 웨이트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게끔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 클릭. 아, 하이드. 먼저 하이드를 빼야 되겠네. 하이드 빼고 다시 쇼를 다시 불러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죠. 2초마다 계속해서 위치를 옮겨가고 있죠. 그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테스트를 여러 가지로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하이드 쇼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단지 이 웨이트 시간을 리핏 속에 넣는 경우, 그죠? 리핏에 넣었을 때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초를 기다리는 것이 리핏 until 여기 속에 들어가는 경우. 이게 들어가는 경우와 밖에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그 이유로 설명하고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